강동교육지원청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주최하는 장애이해 퀴즈쇼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잔디밭에 앉아 있습니다. 10대 1의 예선 경쟁을 통과했지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문제는 모두 장애 이해에 대한 것.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문제에 도전하고 부모님의 응원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최후의 6인에는 쌍둥이를 포함한 3명의 자매가 남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해도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퀴즈쇼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작년에 그 2등에서 아쉬워서 이번에 나왔는데 1등에서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 좋고요. 골든벨에서는 그 루즈벨트랑 존 F. 케네디랑 헷갈려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틀려서 아쉬워요. 장애인의 퀴즈쇼는 대회에 참가한 학생뿐 아니라 함께 준비한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적보다는 이런 장애인에 관한 거를 좀 공부를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응원상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만족을 하는 거에 저는 기쁩니다. 내년에도 또 참가할 거고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초등학생들 스스로 장애에 대해 학습하는 퀴즈쇼.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진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메말라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을 좀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우러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퀴즈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회를 좀 마련할까 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가 대회를 거듭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CNN 뉴스 유성훈입니다. 7월 17일.